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팀 토크 선수들의 썸네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호. 자, 썸네일은 야리그. 썸네일은 야리그. 저희 팀의 한수연 씨는 독립운동가 후손 여배우의 충격 루머. 충격 루머는 안 누를 수가 없어. 안 누를 수 없어. 너무 궁금해 이거. 세다, 너무 세. 자극적이야. 여기가 세다. 우리 박강성 감독님 작은 키 덕분에 베트남 국가 대표팀 축구 감독이 됐다. 세다. 완전 빅기대. 자, 성공을 한다는 것은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박강성 감독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같으면? 네? 베트남 대표팀 축구 감독 분 1년 만에 스키컵 무패 우승. 23 동아시안 게임 2회 연속 우승. 우승. 베트남 최초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진출. 피파 랭킹도 끌어올려. 무려 23개다 상승. 이래서 베트남의 축구는 박항서 감독님 전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실제로 가서 박항서 감독님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봤어요. 길에서 갔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고 모든 사람이 달려들고 앞에가 그 콘서트장처럼 사람이 다 몰려가지고 진짜. 완전 인기 스타시구나. 듣기로 BTS보다 더 인기가 좋으시대요. BTS보다. 그때요 확실히 느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와. 조금 과장됐고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조금 인기는 있는데 뭐 조금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감독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아마 이 부분은 모를 겁니다. 2021년 네? 베트남 정부가 한국어를 제 1 외국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2 외국어가 아니고 제1 외국어. 모국어 다음에 한국어 바로. 배우자 이거. 그러니까 베트남 초등학교 때부터 정식 교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감독님 덕분이다 이렇게. 진짜 듣고 싶어요. 아니, 세계 최초 아니에요? 세계 최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예우로 만든 건 아니고. 네, 아니래요. 베트남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감독님을 언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뭐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럼 겸손의 말씀이시네요. 겸손하시다. 네. 아, 저도. 뭐, 조금 영향은 있었겠죠. 근데. 근데 감독님,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에서 이제 귀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안을 받으셨다고. 아, 그거는 맞아. 진짜 예전부터 계속 그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 직접 귀화를 제안받은 건 아니고, 네. 그 여러 뭐, 그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논 이야기인데 뭐 시민권 이야기는 뭐 조금씩 나왔습니다만은 뭐 제 조국이 대한민국인데 기아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역시. 야! 박항서. 그치.